앨리스는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미술 수업을 좋아해요. 반면에 동생 비키는 스프레이 페인트와 길거리 예술을 더 좋아하죠. 오늘은 원하는 모든 걸 그리렴. 내 수업 시간에 너희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렴. 알겠어요, 선생님. 난 클래식을 할 거야. 부드럽고 천천히 여기에 녹색을 더할게. 난 낙서라는 게 낫겠어. 열심히 하겠군. 앨리스가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걸작을 창조하는 동안 무슨 소리야? 반항적인 동생은? 하! 빨간색이 부족해. 고쳐야 돼. 이거지. 부모님이 내 그림을 좋아하시면 좋겠어. 두고 봐. 예술 작품이 될 거야. 딸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중요한 건 교장 선생님이 아직 불평 전화를 안 했잖아. 엄마, 아빠, 제가 그린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 응, 그림을 눈에 띄는 곳에 걸어놓자. 짐작하셨겠지만 앨리스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부지런한 딸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네. 그래, 잘했어, 앨리스. 엄마, 아빠, 받으세요. 아가, 이건 정말 놀라워. 믿을 수 없구나. 멋져. 넌 재능이 있어. 마음에 드신다니 기뻐요. 왜 저렇게 좋아하시지?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 분명히 걸작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어야 돼. 무슨 뜻이에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내가 그렸어. 여기가 완벽할 것 같아. 동의해. 매우 눈길을 끌어. 딸이 자랑스러워. 이건 여기 놔둘게. 내 그림이 동생 그림보다 별로라고? 옛날 것도. 왜 그래? 속상해 마. 글쎄, 적어도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네. 동생 비키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이 심했어요. 입양되었을 때 저희는 행복했지만 그 이후로 이 집에서 평화로운 날은 거의 없었죠. 끝없는 폭동, 장난, 교과서 내팽기기, 부모님과 말다툼, 낙서와 경찰과의 술래잡기. 비키는 모든 걸 잘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동생과 저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셨죠. 그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깨닫고는 집안일 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청소와 지저분하게 하는 거 멈췄고, 이제 부모님은 항상 그녀를 칭찬해요. 제가 착한 딸이라는 사실은 거의 잊으셨고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오늘 쓰기 시험이야. 앨리스, 잘할 거라고 확신해. 너, 비키. 네? 반에서는 껌 씹지 마. 아, 죄송해요. 잊었어요. 여기 시험지. 지난번처럼 태우지만 마.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그러고 싶지만. 15분 남았어. 베끼지 마. 경고했어. 너흰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거야, 비키. 내가 수업 안 할 때 내 의자에 껌을 붙였던 게 기억나. 봐, 곧 쇼일 거야.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문학 수업을 들을 준비됐죠? 어? 이게 뭐야? 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지?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속옷! 하하, 성공이군. 고급스러워요, 선생님. 비키, 너가 그랬어?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야. 이런. 두 번 다시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꼼꼼히 확인해봐야겠어. 이상하게도 껌의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이네. 앉아서 쉴 수 있겠어. 비키, 오늘은 장난 없어? 넌 날 기분 좋게 놀라게 했어. 네, 선생님. 시험에 집중해야 돼서요. 칭찬받을만 하네.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어서 학교 생활 어땠는지 알려줘. 엄마, 오세요. 오늘 생물시험 있었죠. 커피 여기, 여보. A+를 받았어요. 여전히 똑똑하구나. 아, 생물이 좋아요. 너에게 기대했던 결과야. 그래, 수고하렴. 그래, 응. 언니 잘했어. 전 B 받았어요. 정말? 장난 아니지. 마침 내 F가 아니야. 세상에. 말도 안 돼. 너가 자랑스러워. 저는요? 이 시험지를 기념으로 간직해야 돼. 비키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결과가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할 거지. 저도예요. 항상 A+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아가, 그건 아니야. 우린 너가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 맞아. 아니야. 화학 올림피아드에 나갈 거예요. 대단하군. 아마 1등을 할 거야. 물론 그게 앨리스지. 자, 행운을 빌어. 쳇, 안녕하세요. 요! 얘들아, 우린 널 믿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화학 올림픽이에요. 앨리스가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라이벌인 비비안이 할까요? 올바른 반응을 위해 이 시약이 필요해. 정말 빨간 시약병이 필요 없어? 물론이지, 그냥 확인한 거야. 어떤 결과인지 보자. 물질을 플라스크에 부드럽게 붓고. 완전 잘 속잖아? 우와. 이러면 안 됐어. 1등을 못하겠네. 날 함정에 빠뜨렸어. 하하, 이제 내 차례. 재화는 달리 난 뭘 해야 할지 알지. 하, 됐어. 우와, 아름다워. 우와, 모두 그녀를 존경해. 저기, 좀 도와줄 수 있어? 내 생각엔 부모님은 이제 내 개구쟁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넌 그녀와 공통점이 있어. 이겼어. 큰 영광이네. 감사해요. 어쨌든 나쁜 여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줄래? 잠재력이 보여. 나쁜 짓을 하는 건 사실 쉽지. 듣고 기억해. 휘발유 가격이 또 떨어졌어. 뭐야? 누구지? 손님이 오시기로 했나? 아니, 당신은... 아니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워커 부부. 라드너 경관? 무슨 일 있어요? 왜 직접 오셨어요? 당신 딸 비키에 대해 말하려고요. 또 누굴 괴롭혔나?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만약 그녀가 체포된다면? 비키! 저 불렀어요? 어, 안녕하세요, 경관님. 왜요? 또 시청벽에 낙서를 했니? 아니면 누군가와 싸웠니? 아니요, 아니에요. 진정해요. 불법적인 일은 안 했어요. 오히려 증명서를 주려고요. 범인을 잡았어요. 정말요? 우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딸이 좋은 일을 했어. 비키,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래? 어, 궁금하시다면. 그래요. 길을 걸으면서 건축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상한 남자가 여자 가방을 들고 제 쪽으로 달려왔어요. 도둑인 걸 깨닫고 제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기억해, 도둑은 멋지지 않아. 어쨌든 가방도 너랑 안 어울리고. 어, 레드너 경관님, 도둑을 잡았어요. 잘했어, 비키. 경찰을 도와줘서 고마워. 전 변했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리고 넌 나와 같이 경찰서로 가자. 정말 기분이 좋았죠. 점점 좋은 일 하다니 너무 기뻐. 너가 자랑스럽다. 전 가볼게요. 예, 딸이 더 많은 업적을 남기네. 비키가 지금은 모범적인 딸이지만 그녀가 처음 왔을 때는 항상 물건을 부수고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일부러 했어. 어? 이것도.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 사실 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하잖아. 비키! 그녀를 어쩜 좋지? 아, 혼란을 일으킬 거야. 왜요? 문제 있어요? 나라, 너와 진지한 대화를 해야겠어. 잔소리는 안 들어요. 차라리 콘솔 게임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직접 치워야겠어. 여기에 걸게. 어때? 그래. 워커 가족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나쁜 딸인 비키가 부모님을 매일 행복하게 해주죠. 딸들의 업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 비키는 착한 걸 즐겼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교장의 불만과 F성적, 불만을 품은 경찰관들이 명예증명서, 올림피아드, 좋은 성적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항상 착하고 부지런한 딸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 올림픽 끝났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 받으세요. 여보, 봐. 앨리스가 올림픽에서 꼴찌를 했어. 어떡해.
착한 앨리슨 잊으세요. 그건 과거죠. 부모님이 더 고마워하니까 전 나쁜 딸이 될 거예요. 제 방도 검은색으로 칠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둘이 완전 바뀌었어.